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CIF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진행하는 CIF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챕터인 12일 메이킹 리코멘데이션이고요. 이건 뭐 여태까지 했던 얘기 그냥 하는 거에 불과해요. 굉장히 쉬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챕터 몇개안 배웠어도 이거 그냥 오늘 배운 다음에 곧바로 문제 푸세요. 굉장히 쉬운 챕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오면 당연히 고객과 먼저 트러스트를 형성을 해야 되죠. 근데 트러스를 형성할 때 정말 말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 다른 게 중요합니까? 자, 톤 오브 보이스, 뭐 워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바디랭귀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액티브하게 들어주는 게더 중요하다. 액티브하게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고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지가 먼저 이야기도 걸었다가 뭐 했다가 뭐 그런 게 좋다 이거죠? 넘어가서요. 고객이 왔을 때는요, 반드시 시츄에이셔널한 저기 캐스션을 해야 돼요. 이 안에 내용은 필요 없고요. 시츄에이셔널한 저기 캐스션이라는 건요, 예스, 고객이 예스, 노로 대답할 수가 없어야 해요.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까? 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왜 돈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2년 뒤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2년 뒤에 돈이 필요합니까? Yes.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Yes, No로 하는 캐스션으로 고객이랑 하면 안 돼요. Know your client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ituation 하는 캐스션. Yes, No가 아니라 Should answer로 받아낼 수 있는 캐스션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게 우리 시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거죠. 일반 뭐 TD 은행이나 뭐 CIBC나 이런 데 가서 뮤추얼 펀드 가입하면 시츄에이션한 캐스션 말안 하죠? 이거 물어보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알고 왔어요? 네, 인터넷 보고요. 예, 돈 필요해요? 네. 위험한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 그렇게 하겠죠? 다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에 노열 클라이언트 먼저 한 다음에 노열 프로덕트하고 이 suitability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랬을 때 당연히 이 노이얼 클라이언트에서는요 고객의 어떤 프로블럼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솔루션을 저기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suitability 뭐 해야죠? 그쵸?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맞죠? 넘어가요. 자, behavioral 지금 finance라고요. 이제 뭐 행동 뭐 저기 뭐그 뭐야 finance 이런 게 있는데 이게 behavioral finance도 있고 behavioral economics도 있어요. 이코노믹스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코노믹스에서 배우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이론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 그 아담 스미스의 인비지블 핸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어떤 우리 그 부처샵에서 일하는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일하는 그 부처요. 그 저기 그 정육점에서 그 저기 고기 잘라주는 분들이 정말 착해서 고기 자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팔아가지고 저기 그판 돈으로 자기도 뭐딴거 해먹으려고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안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코노믹스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스마트하다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하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5인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상품도 리스크가 5예요. B라는 상품도 리스크가 5예요. 근데 A라는 상품은 리턴이 20%짜리래요. 그리고 B는 리턴이 10%짜리래요. 그럼 리스크가 둘다 5면요. 제정신이면 A라는 상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이게 우리 이코노믹과 파이낸스에선 이게 기본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스마트하니까. 만약 여기서 B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어떤 우리 그 사례에 넣지 않아요. 뭐 또라이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걔는. B는.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누구나.